12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최근 자신의 암투병 사실을 고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튜버 카라큘라는 범죄와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이자 한국공인탐정협회 소속의 자동차 탐정인데요.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 123만 명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돌연 2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에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날 카라큘라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제가 그동안 몸이 많이 아팠다 라고 운을 뗐죠. 그는 눈치가 빠른 구독자들은 최근 들어 스튜디오에서만 촬영하는 것에 의아해하셨을 것이다. 몸이 많이 안 좋았다. 지금도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카라큘라는 지난 가을 건강검진을 하다가 항문에서 약 5cm 되는 지점에 매장 내 유암종이 발견되었다라며 건강검진병원에서 제거와 동시에 조직검사를 맡겼는데 해당 유암종이 암세포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삼성병원 암센터에서 수술 스케줄을 잡고 유암종이 자리 잡았던 부분에 대장 내벽을 절개해서 뿌리를 긁어내는 수술을 했다 라고 설명했죠. 그는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복부 CT, MRI, 내시경 등을 찍고 추적 검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카라큘라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전이가 되고 퍼지는 악성 암은 아니라 항암 치료는 안 해도 된다고 한다 라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구독자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범죄자 쫓는 것도 건강해야 하는 거지. 이래 쫓으며 건강을 망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정의로운 길은 항상 외롭고 힘듭니다. 이겨내세요. 아플 수밖에. 악마들 상대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더 강해집시다. 라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건강 악화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유튜버 카라큘라의 현재 상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